야, 시원시원하게 볼을 아주 잘 치십니다. 그러게요. 실력이 좋으세요.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활력 넘치는 윤옥기 씨. 채를 휘둘렀다 하면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홀인원이다. 홀인원. 들어갔다. 잘했어. 기가 막히게 쳤어. 파크 골프라고 했나요? 일반 골프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달라 보입니다. 일반 골프와 가장 다른 건 채를 하나만 쓰면서 카트 없이 걸어 다닌다는 건데요. 걷는 양도 상당합니다. 아니, 많이 걸으시는 거 아니세요? 아, 아니에요. 그래도 만 번은 걸어야지. 오늘 요거밖에 아직 안 걸었네. 아직 부족하다는 윤옥기 씨, 대단하십니다. 걷기 운동은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잔디나 흙위를 걷는 건 관절에 무리도 적기 때문에 상당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청춘이라는 윤옥기 씨. 파크 골프 실력 좀 볼까요? 전국대회 가서 1등도 한번 했고요. 재작년에는 트로피도 받고 또 골프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상품권도 받고 그랬어요. 대회까지 휩쓴 운동의 시작은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아팠어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칫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당장 시술해야 된다 이래서 시술을 했어요. 이제 다 살았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갖고 계셨네요. 당시 걱정되는 것이 또 있었는데요. 혈관 수술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겁니다. 내가 누구랑 통화했지? 기억을 잃어버리는 날들이 생겼어요. 먼저 만나본 황기순 씨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나 헷갈려서 약을 두 번 먹어서 저혈당 쇼크가 올 뻔한 적도 있었어요. 몸도 몸인데 이러다 정신이 없어지고 치매라도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요즘은 그래도 이 운동하고 나서 정신도 맑아지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샷! 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옥기 씨의 건강 습관을 알아보러 집을 찾아갔는데요. 집에서도 운동에 열심입니다. 오뚜기 운동이에요. 이렇게 무릎 사이에다 베개를 끼우고 서서 앞꿈치를 들었다가 뒤꿈치를 들었다가 해줘요. 체중을 앞뒤로 이동하면서요.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매일 아침 챙겨 하는 동작인데요. 저렇게 이제 앞꿈치를 들게 되면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되고요. 조관이 근육이 펌핑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순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휴, 정상이네. 126에 77 나왔네. 혈당도 혈압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네요. 운동 이상으로 중요한 건 식습관이라는데요. 일단 단 음식과 가공식품, 탄수화물은 멀리하고 채소와 고기를 챙겨 먹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건 이제 옛말일 뿐이죠. 채소 비중이 아주 많네요. 건강한 식단 같아 보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시고요. 채소와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떡볶이, 라면 뭐 이런 탄수화물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는데
아프고 나서는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바꿨어요.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벽을 자극하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나트륨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만큼 간은 아주 최소한만. 늘 덜 짜게 덜 달게 먹으면서 슴슴한 맛에 더 매력을 느끼는 중인데요. 이렇게 익숙해지면 양념보다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행복이랄까요? 맛있어요. 근데 요즘엔 뭐 너무 짜지 않게 먹어야 되고 너무 달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소스를 조금만 넣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은 하나 더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 후 매일같이 꼬박꼬박 챙기는 건데요. 이게 제 혈관 건강을 찾아준 비결인데요. 바로 NTG 오메가3예요. 혈관 질환을 겪은 후로는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아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보신 대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습관을 아주 많이 고쳤습니다. 두 분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그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혈관 건강, 먹는 음식과 관련이 매우 높은가 봅니다. 앞서 이제 혈관 질환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을 고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은 식습관 이외에도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물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혈압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가 관건이겠네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 또래 친구들이 벌써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조금 있어요. 네. 건강검진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혈액 내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깨끗한 혈관이고요. 오른쪽은 콜레스테롤이 낀 혈관입니다. 피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좁아졌죠. 네. 심지어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이 길이 수축되어서 더 좁아지는 거고요. 아, 더 좁아지는군요. 콜레스테롤이 잔뜩 낀 혈관을 보니까 그 퇴근길에 꽉 막혀있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떠올라졌는데 그만큼 그 답답한 게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혈관이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면 동맥고속도로가 콜레스테롤로 좁아지면서 혈액이 과속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막힌 혈관을 뻥 뚫어서 몸속 피가 적정한 속도로 다니게 하는 것이 건강길을 열어주는 거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약 혈관벽에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이 잔뜩 끼면 피가 잘 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겠죠. 네. 그럼 혈액 속에 오메가3를 넣어보겠습니다. 혈액이 그냥 흐를 때에는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있지만 오메가3가 들어가니 혈관 벽의 콜레스테롤이 스르륵 녹아내립니다. 그럼 흐르는 길이 넓어지니 피가 잘 통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잘 녹일 수 있는 건 화장을 지울 때 같은 기름 성분인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착한 기름이라고 부르는 오메가3는 고준성 지방 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에 사용되나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로 섭취해줘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많을 경우 노년기 치매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24% 감소한다고도 합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오메가3가 많은 식품 등을 섭취하게 되면 인지기능 중 집행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메가3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흔히 말하는 오메가3 영양제는
태양생물의 기름인 EPA와 DHA를 말하는데요. EPA는 혈중 중성지방 감소, 혈액 응고를 막아 혈전증과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DHA는 두뇌 발달, 인지기능, 학습 능력, 시각기능을 높여줍니다.